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최병진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디텍 매드라는 기업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늘어나는 가운데 제가 1월 25일 SD 바이오 센서라는 기업을 소개시켜드렸죠. 그리고 나서 단기 목표가와 이제 중기 목표가를 넘어서면서 큰 수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종목과 마찬가지로 진단키트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지금처럼 오미크론 관련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순환매성을 이용을 하고 보다 탄력적인 종목을 이용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략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진단 카트리지와 그리고 진단 키트, 기기 등을 생산,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동사가 개발한 코로나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10분에서 15분 가량 소요가 되면은 바로 결과가 나오는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약간의 이제 부각을 못 받고 있지만 해외 시장을 노크를 하면서 수출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안정적인 매출과 그리고 이익을 나타내면서 현재 오미크론 대확산세에 따른 수혜 관점 한번 이용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기존의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온 가운데에서 속도 전과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진단 키트를 뛰어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진단 키트가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에는 진단 키트를 이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포스트 코로나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서 포스트 코로나를 이용을 해 안정적인 매출세를 유지를 하고 코로나 시대가 접문다 하더라도 매출을 유지를 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오히려 확장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맞춘 수혜 기업이자 그 이후 포스트 코로나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도 봤을 때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자리대 자체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과거에 이 기업이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낸 바 있는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오히려 브라질 시장을 노크를 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브라질에서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단기간에 200% 이상 급등 흐름을 나타낸 끼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지금 자리대 자체가 굉장히 낮은 가격대이고 오히려 지금 구간대를 유지해줄 경우에는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되면서 탄력적인 모습 한번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처럼 불안정한 장세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단기 이슈를 생각을 하면서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서서 3만 명, 4만 명 이렇게 정점을 계속 갱신해 나간다고 할 경우에는 이 기업이 오히려 안정적이면서도 단기 퍼포먼스를 통한 고수익을 나타낼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 먼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우선은 안전하게 18,000원 부근 잡아드리겠고요. 중기적인 목표가로는 21,000원 부근이나 이상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라인은 지금 이 박스권 구간 하단 구간을 강하게 이탈할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12,500원 부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불안정한 시기에 코로나 진단키트의 순환매 자금, 순환 자금들을 이용해서 단기적인 고수익 한번 창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만 지나고 이제 다음 주 초중반까지만 현재 상황이 이어질 수는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탄력적인 모습, 우리나라 증시의 고공행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코로나 진단키트 활용하시면서 바디텍 매드로 큰 수익 맛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바디텍 매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최병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